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전공 저는 K스포 14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대학 중인 강민서라고 합니다. K스포 서포터즈 14기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팀장 박병학입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실의 박성규입니다. 네, 지금 한 20여 년 정도 됐고요. 네. 옆에 있는 박성혁 과장님하고는 한 12, 13년 전에 만나가지고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생인 서포터즈 사이에 잘 숨어 있어야 할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솔직히 자신 없고요. 왜냐면은 워낙 그 요즘 MZ들의 대화라든지 이런 말투라든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튼 열심히 해볼게요. 네. 누가 먼저 들킬 것 같아요? 혁형이요. 1라운드 광탈. 들키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짜 서포터즈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나이대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좀 그런 관찰력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찾아낼 자신 있습니다. 저는 서포터즈끼리는 또 통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은 해볼 텐데요. 자신이 없어요. 82년생이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 중에 82년생이 서포터즈들 중에 없을 텐데 이 얘기를 왜 하셨지? 다 마음에 들지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혹시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다 마음에 들지라고 대답했나?
조금씩 대포들이 내 거가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터무니없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지 해가지고 갑자기라고 보냈는데 전과자, 난 전과자 이러셔가지고 이게 어떤 맥락인지 갑자기 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 약간 띠용? 제가 전과자 평상시 우리 아이들하고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컨텐츠 중에 하나여가지고요. 대화명에 워크맨이 있길래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 다 뭔지 알지, 다 관심 있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1라운드라 잘 모르겠어서 꼽은 것도 있는데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난 전과자 이 멘트가 잘 얘기하고 뭐지? 안 걸릴만한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저를 투표해서 진짜 엥? 저는 뭐 티난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서포터즈니까 서포터즈 좀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왜 뽑았지? 그냥 갑자들이 그냥 노린 건가? 그냥. 네. 대학생이 아닌 것 같다. 네, 갑자기 싸이? 뜬금없이? 근데 싸이면은 당연히 이제 물대포거든요. 싸이는 생각했는데 싸이 흥국사 따로 있어가지고 난 축제 때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걸렸나? 대답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주인님 별로지 않냐라고 말을 해서 조금 세게 나가네. 백포돌이 내꼬가 주인님을 갑자기 까가지고 서포터즈라면은 주인님을 깔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러시지? 뭐 하면서 도중도중 이제 웃긴데 그 웃음을 찾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박수빈 주임님이 저희 서포터즈 담당자님이신데 실제로 저한테 말을 깠던 거는 사실이고 사실 말을 하면서 주임님인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이대가 있는 느낌?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대학생이라면 다
싸이가 뭐 해보고 써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싸이 하면 불태풍인데 문대풀 뭐 안 썼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박수민 주인님 이거 막 그래서 의심을 했던 건데 의심 받은 김에 계속 그런 척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믿어버리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서포터즈 하면서 올빵 이제 매일 가가지고 또 놀러 뭐 그 가는데 가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더 원하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계속 답장이 좀 느리고 말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이제 카톡을 쓰기 불편하신 나이대이신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1라운드만 걸리고 2, 3라운드에는 안 걸리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발각이 되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좀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2, 3라운드 때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좀 적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마음 놔버렸어요. 네. 들켰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주인님이 아니었어. 닉네임이요. 닉네임 맞춰봐봐. 에코돌이 내꺼예요. 에코돌이 내꺼? 네. 찍겠습니다. 아, 그, 정해놓은 하나 둘셋 키스포 파이팅. 역시 꽃내네요.